자, 등비수율의 합 배워봅시다. 자,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율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저걸 일단 유도를 먼저 해봅시다. 우리 등차 수율에도 배웠듯이, 일단 SN은 나열한 다음에, SN은 처음에 초항 A1이라 합시다. 그 다음 둘째 항은 A1R 이렇게 되죠. 공비를 R이라 그러면은, 플러스 A1R의 제곱, 이럴 수 있겠죠. 플러스, 쭉, 플러스 A1R의 N-2. 마지막 항에 바로 앞에 거 하나 적어주고, 마지막 항은 A1R의 N-1이 되죠. 자, 여기에 R을 하나 곱해줍시다. R을 다 곱합니다. 자, 공비를 곱해주는 거 마찬가지죠. 곱해주면은, 이 A1 같으면은 R을 곱하면 A1R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곱한 거를, R 곱한 거 여기다 적어줍니다. 그럼 여기다 곱한 거는 여기다 적어줄게요. A1R 제곱. 자,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됐죠? 이리 적어주는 거. 쭉 이리 적어주게 되면은, 이게, 이쪽은 놔두라도 이쪽에 딱 오게 되면은, A1R에 N-1 되고, 여기 R을 곱한 거는 여기 오겠죠? A1R이 되겠죠? A1R에, N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빼기를 하게 되면은, 1-R SN은, 자, 이거 다 이렇게 삭제가 되고, 남은 거는 이게 A1 내려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A1R의 N제곱이 되고, A1으로 묶으면 1-R의 N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그냥 무심결에 1-R을 변에 나눠주면 안 됩니다. 나눠셔야 되죠. 이거는 분류를 해야 됩니다. R이 1이 아닐 때 그때 써야 양변에 1-R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사 여기 SN은 1-R분의 A1 1-R의 N 제곱이 되고, 물론 이제 그 R이 요 보통 일반적으로 요거는 이 R이 1보다 작을 때 보통, 즉, 뭐, 절대값이 1보다 작다고 말해도 되고, 1보다 적을 때는 요걸 쓰고, 절대값이 1보다 좀큰 때, 클 때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R-1분의, 이것도 RN-1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위치면 바꿔주고. 자, 이건 보통, 이거는 R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으로. 좀 편하게 계산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되고, R이 1일 때는, R이 1일 때는 여기에 다 넣어 보세요. R이 1일 때는 이렇게 되면은, SN은, 여기 A1이죠. 요두 번째 것도 R이 1이면 A1이 되죠. 지금 다 A1 되죠. A1 되고, 떴다 가서, 요것도 A1이 되죠. 자, A1이 몇 개입니까? N개죠. N, A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수 분류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야 됩니다. 그쪽? 그래서 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R이 1이 아닐 때는 SN은 1-R분의 뭐 초항을 L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되고, R은 1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을 다 넣은 값을 더한 것을 각 항을 더한 것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요것도 좀 요긴하게 좀 쓰이는 형태인데, 자, 이걸 하기 전에 한두 가지 정도를 좀 나눠서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은 SN을 하나는
3에 n제곱 플러스 2인 경우하고, 자, sn을 3에 n제곱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두 개를 한번 예를 듭시다. 예를 들면은, 자, 우리 그합 이거 할 때, 자, a는 sn-sn-1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는 sn은 요 경우는 3에 n 플러스 2 마이너스 n-1을 대입하면 3에 n-1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3에 n 제곱되고, 자, 이거는 마이너스 해놓고 3의 마이너스 1제곱을 빼게 되면 3분의 1 이렇게 되고 곱하기 3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죠. 자, 뭐 3의 n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게 3분의 1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고칠 수 있죠. 자, 계산하면은 이거는 3분의 2에 곱하기 3의 n제곱 되죠. 여기 뭐 1이 있다 치면 되니까. 자, 이것은 또 또한 2 곱하기 3의 여기에 1제곱이니까 n-1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이거 할 때는 원래 n이 2 이상 이렇게 붙이죠, 이게. 먼저. 그죠? 1 되면 sn이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s0이 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n이 2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a1은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죠. a1은 S1이 A1이잖아요. 자, 5가 되죠. 자, 여기에서의 A1은 대입하게 되면은, 1을 대입하게 되면은 1이 되고 2가 됩니다. 자, 이것도 틀리죠. 그러므로 이거는 이렇게 되죠. AN은 2 곱하기 3에 N-1 되고, A1은 5. 자, 이거 n이 2 이상일 때, n은 1일 때. 이렇게 나눠줘야 되죠, 그죠? n 1일 때.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눈이 보이게, 자, 이 형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근데 밑에 형태 한번 볼게요. an은 sn-sn-1 이것도 해볼게요. 3의 n-1이 되고, 마이너스, 3의 n-1,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는. 자, 이게 어차피 되고, 이것도 3의 n, 마이너스, 똑같이 3의 n-1 제곱이 되고, 또한 이거는 그, 결과가 지금 요거랑 같이 되었고, 2 곱하기 3의 n-1 제곱이 되죠. 자,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S1이 바로 A1이 되잖아요. 그죠? A1은 S1이잖아요. 1을 대입하면 2가 됩니다. 자, 이때의 A1은 2가 되죠. 지금 같죠? 이 경우는 바로 그냥 AN은 2 곱하기 3의 N-1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항부터 성립된다는 거죠. 이 경우는. 그죠? 2는 둘째 항부터, 그죠? 둘째 항부터 등기수열이고, 이 경우는 초항부터 등기수열이 됩니다, 이 경우는. 자, 이렇게 해서 이두 가지 형태의 차이점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좀 이따 보기를 하고, 우선 먼저, SN 같은 경우에는 지금, r-1분의 요걸로 하게 되면은 r에 n제곱 마이너스 1에 초항을 1할게요. 이런 식으로 되고, 자, 이거를 r에 n제곱으로 한번 모아볼게요. r-1 a r에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r-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분배를 한 다음에, 자, 이런 모양이 되죠. 자, 이거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r-1 a를 대문자 l에 두게 되고, 마이너스 a,
R-1을 B로 두게 되면은 이게 A 더하기 B는 지금 0의 꼴이 되죠. 다시 봐. 이 0의 꼴이 됩니다. 자, 이 꼴이 되는 게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자, 이게 그런 꼴이 됩니까? 보세요. 앞에 이게 지금 는 앞에 1이 있죠. 1이 있고 3의 n제곱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죠. 이 부분하고 합한 게 0 되죠? 0 됩니다. 자, 이런 꼴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초항부터 등비수율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초항부터 등비. 자, 이렇게 됐을 때 첫째 항부터 등비수율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요거는 1이 있고 3의 n 그 다음에 더하기 2잖아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하게 되면은 지금 0이 안 되죠. 그죠? a 플러스 b가 지금 그 부분이 지금 0이 안 됩니다. 안된 부분은 둘째 항부터 등비수율이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났을 때 어쩐다고 여기는 이 경우는 초항부터 등비수율. 이 경우는 A2부터 처음부터 등비수율이 안 되고 둘째 항부터 등비수율이 되잖아요. 이러한 규칙을 찾을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여기 해놨죠? 이때는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둘째 항부터 등비수율을 이룬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이거는 굉장히 요긴한 쓰임으로 계속 중요 두 개도 중요합니다. 요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알아낼 때, 그리고 요 부분도 잘 알아놓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게. 자, 그리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AN 일반항 같은 경우에는 AN은 A의 초항을 A라 했을 때 A 아래 n-1 제곱을 마랑 그 등차수율의 마랑 표현했듯이 만약에 마랑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Sn 같은 경우에는 r-1분의 a 아래 n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게잖아요. 그죠? 자, 이랬을 때 각각 이렇게 분별을 해주면은 a rn 제곱 마이너스 a 곱해야 되고 r-1 되고는 자, 여기서 r을 하나 빼내면은 a, r에 n-1 제곱 되죠. 마이너스 a 되고 r-1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이 부분이 l이죠. l이잖아요. l이라 하면. 그죠? 마이너스 a, r-1. 즉, 예를 들면은 초항하고 마랑을 안다는 등비수율의 합은 2 플러스 4 플러스 8 플러스 16 플러스 하고 2의 10제곱은 1024가 나오겠죠. 지금 여기에 우리 A를 알수 있고 여기에 뭡니까 이거? 마랑을 알수 있죠. L을 알수 있으니까 Sn은 어떻게 한다고? Sn은 R-1분의 RL-A는 하게 되면은 R은 2-1이죠. 지금 공비가 2고 2 곱하기 L이 1024잖아. 4 빼기 A 2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뭐 물론 좀 이외갖고 하시면 편한 점도 있겠죠. 이렇게 탁탁 바르게. 그러면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2048 빼기 2는 2046 이렇게 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것도 좀 규칙에 의해서 요긴하게 쓸수 있겠죠. 그다음 또 하나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AN 같은 경우에는 SN-SN-1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 SN 형태가 만약 이런 형태로 나왔다. P로 묶었는데, 이게 R에 N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자, 이거 같은, 앞에 했던 것 중에 SN이 뭐 있었죠? SN은. 이와 똑같은 형태는 뭐였죠? 3의 N 제곱 마이너스 1이었죠. 자, 이 경우는 다 이렇게 되죠. 1 곱하기 3의 N 제곱 마이너스 1로 볼수 있죠. P의 1이 되죠. 자, 이거 처항부터 그를 승립하는 거고. 자, 이러한 형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러한 형태일 때는 SN, 그러면은 P, R의 N 제곱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P, SN 마이너스 R의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는 P로 묶으면은 여기 R의 N 제곱 마이너스 R의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 플러스 P 이렇게 사라지죠. 지금 이런 형태가 되고 는 P 자요 RN 제곱을 묶으니까 요 R을 바깥에 내면은 RN 마이너스 1 제곱 되죠. 이게 마이너스 R의 N 마이너스 1 제곱 되죠. 자, 는자 P 다음에 Rn 마이너스 1 제곱으로 묶으면은 R 마이너스 1 이렇게 T 나오고 Rn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깥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을까? 그래서 N은 물론 1, 2, 3 이렇게 쭉쭉쭉 나겠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 형태는 지금 이 형태는 0이 되는 조건이니까 그죠? 초항부터 승립하기 때문에 어차피 초항부터 승립한다 이렇게 되죠. 초항부터 승립. 부터 등비기 때문에 그죠? 이꼴은 그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맞죠? 이유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꼴입니다. 이거 이 꼴은 초항부터 이러한 꼴은 형태는 초항부터 승립하는 등비수리 등비가 되는 수리잖아요. 그죠? 바로 알아볼 수 있죠. 0이 되니까 앞에 한게 그대로. 그래서 초항부터 등비다. 그래서 n은 1부터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 뒤에 항에서 그 저런 꼴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공비가 되는 꼴이 어떻게 하죠? AM 플러스 1, AN을 하면은 공비가 원래 T 나와야 되죠. 그죠? 맞죠? 한번 봅시다. T에 나오는 거야. P, M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AN은 우리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공비가 나오는 거 봅시다. P, R 마이너스 1 되고, R에, 이거는 N 제곱이 되죠. 되고, 분모는 P, R 마이너스 1, R에 N 마이너스 1 제곱이 되죠. 는 하게 되면은, 이렇게 처리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남은 거. RN, R에 마이너스 1 제곱 되고, 자, 요것도 약분되고, R 되죠. 자, 됐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뒤에 거에서 앞을 나누니까, R이 톡 튀어나왔죠? 이 R이 바로 이 R이죠. 이 R이죠. 어떻습니까? 이 R이니까, 그런 이 R 자체가 이 공비가 되는 겁니다. 고로 이 뭡니까? 이 형태는, 이 형태를 빗대서 보게 되면 쭉 봤고, 이 형태가 되죠. 이거 뭡니까, 이게? R이 3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공비가 3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요런 것도 바로, 바로 직관적으로 이제부터 R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 우리가 SN이 요거, 이런 형태가 나와 있다 그러면은, 만약 이런 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딱 보자마자, 아, 요게 1 되고 이리 묶어갖고 생각하니까 이런 형태다. 그죠? 이런 형태니까, 바로 R은 공비는 3이라는 걸알수 있고 자그 다음에 이게 또 여기 1하고 1 이게 합해 이 합한 게 A 플러스 B는 0의 꼴이라는 거알수 있기 때문에 초항부터 그죠 등비가 된다는 걸 바로 알수 있어요. 그러므로 AN은 바로 알수 있죠. AN은 AR N-1인데 3에 N-1 적고 초항은 바로 여기서
우리 S1이 바로 A1이라는 것도 알수 있잖아. 1을 대입하면은 3 빼기 1은 2죠. 바로 2 이렇게 적고, 즉 이렇게 바로 AN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 안에도 알수 있다는 거죠. AN은 SN-SN-1을 이걸 하지 않고도 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비슷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